여러분, 안녕하세요. 콩군 시집 보내고 또 2차로 아무거나 시집 보내는 날입니다. 이게 또 포장하는 게 만만치 않는 식물들이라 콩군은 오히려 포장하기가 쉬웠어요. 어디로 뭘 보낼라 해도 이 포장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또 박스에 들어가는 만큼 제가 포장해보고 들어가는 만큼 넣어서 보내드릴게요. 뭐 소소한 거지만 잘 키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서로 우리 식물을 키우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? 그죠? 내가 가진 것 중에 두 가지 있으면 또 이쁜 아이 있으면 삽목해서 뭐 이렇게 또 요런 아이들 새끼 치면 또 필리어 페페 같은 경우는 새끼 잘 쳐요. 요런 거또 포트 심어 놨다가 또 나누고 하면 좋겠지요. 제가 좋아하는 입 넓은 아이들도 이렇게 내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 보내려고 빼놨고요. 요 마디바도 제가 분갈이 중에 요 자구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제가 얘는 완벽하게 뿌리가 있는 아이라 이제 반 그늘에 두고 적응시키면서 햇살 보여주면 완전히 이뻐지는 마디바예요. 이거는 둥근잎 비치 후리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입니다. 이거는 홍공작인데요. 햇빛에 달굴수록 이뻐지죠. 목대도 튼실하게 크는 아이입니다. 얘는 라디칸스인데, 두 박스 중에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. 오늘 두개 포장해야 되는데,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요런 페페 같은, 필리아 페페 같은 아이들은 오히려, 그렇게 포장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. 저는 얘들은, 일단 여기 흙이 흘러넘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다육이들 구애해보고 하면서 식물이 왔을 때 이렇게 흙이 막 얼굴에 잔뜩 묻어 있거나 막 뒤집어져 있거나 이러면 너무 막 속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흙이 있는 표면에다가 이렇게 화장지를 이렇게 포장해 주는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. 그래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크레임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. 자기 고집에 빠지는 거죠. 소비자가 그러면 그렇다고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물기를 물을 촉촉하게 해주면 얘들이 잘막 돌아다니지 않잖아요. 일단 이렇게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요런 이렇게 테이크아웃 이게 컵 있죠. 요런 재활용 컵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커피 마시고 뭐 마시고 씻어 놓은 거예요. 뭐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꼭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다 보면 그냥 짐이 말도 못합니다. 이렇게 해서 테이핑은 이렇게 해줘요. 이런 애들은 오히려 이렇게 테이핑만 해주면 복잡한 날을 좀 피해서 택배를 보내려고 제가 보통 수요일, 목요일에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. 월요일 날 복잡하죠.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복잡하죠. 금요일 날 보내면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쉬잖아요. 아니면 공휴일도 쉬고. 이렇게 하면은 웬만히 흔들려서는 괜찮죠? 요즘 1박 2일이면 택배 다 도착합니다.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다 도착하죠. 이렇게 하면, 요런 정도의 식물 포장은 할 만합니다. 그리고 달달 묵으면 굉장히 예쁜, 치와와예요, 치와와.
목도리 일단 스카프 해주고요. 스카프는 필수인 것 같아요. 제가 한몇번 굉장히 이렇게 흙이 이렇게 사이사이로 들어가면 정말 그 핀셋으로 빼내야 되니까 굉장히 그거 짜증나더라고요.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시겠지만 그런 택배를 받고 이렇게 다음부터는 택배에 더 신경 써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떡같이 한마디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키친 타월 덮어씌워서 그냥 보냅니다. 그 키친 타월이 오는 과정에서 가만히 있을까요? 박스들이 그렇게 움직이는데. 그런 데는 거래 안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. 그래서 그 집에는 안 가죠, 뭐. 제 지인분 중에도 그래서 속상해서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제 그렇게 최대한 그런 택배, 특히 식물 택배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이 좋아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도 우리 식물 맘들한테 마음을 얻는 비결이지 않을까 싶어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겹으로 된 화장지, 보통 미라로 완전 포장하죠. 미라 포장을 하죠. 이렇게 해놓으면 흙이 이렇게 일단 안 올라오니까 이렇게 감아주기만 하고 고정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갈수 있거든요. 이렇게 세심한,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되는데, 그걸 안 하시고, 그냥 소비자들이, 상품 받으면서, 내돈 주고 산 상품 받으면서, 마음 상해가 그런 거, 여러분, 제가 보기도 하고, 경험도 하고, 했기 때문에, 그러니까, 식물 취급하시는 분들 조금 더,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해서 끝에 고정만 이렇게 해놓으면, 그죠? 얼마나, 뭐, 얼마든지 서울까지 가죠. 서울까지, 제주도까지 가죠. 요런 아이들도 그냥, 여기 막 애기가 막 살고 있어요. 포트채로 막 밖에서 키우던 애라 진짜 짱짱해요. 여기 밑으로 입장 들고 그냥 이렇게 한 바퀴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화장지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. 입장 살짝, 엉덩이 살짝 들고 그냥 이렇게 한 바퀴, 두 바퀴는 돌려야 되겠네요. 여기 요즘 날씨 더운데 또 물도 촉촉하게 물 조금 뿌려주면 얘들한테 얘들도 조금 더 시원하게 갈수 있고 화장지가 또 안정감 있게 여기에 딱 크게 딱 붙어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갈수 있겠죠. 몇 번만 이렇게 해줘도. 계속 돌려볼까요, 바로? 요즘 식물 하려면은, 특히 다육이 하시는 분들은 화장지 장사 옆에 살아야 됩니다. 이렇게 한번 쫙 고정하면은 잘될 거예요, 그죠? 안전하게 갈 거예요. 이렇게 테이핑을 하지 않아도, 중간으로 테이핑하지 않아도, 시크릿 박스이기 때문에, 포장, 여기까지만 할게요. 이렇게 시집 가는 아이들, 잘 가서 더 좋은 엄마, 저한테 천도구르기보다 더 좋은 엄마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길 바라면서 영상으로 남깁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이거 택배 다 살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, 혼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